기출보건 문제 4회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내 조건에 부합하면 삭제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명령을 적어 지리로 완성하시오. 삭제라고 하게 된부분 나와있는 상태였었구요.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여기에다가 where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해주게 됩니다. 2번 다음 자바온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결과를 쓰시오.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에다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입력을 한 상태였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정수 숫자형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결합해줘야 되기 때문에 h, r, d, k, 그리고 40, 23으로 다 합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정수도 문자열로 인식이 된 거죠. 3번, 다음은 c 어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입니다. 출력되는 결과를 작성하시오. 현재 넘버 1에는 16이 넘버 2에는 44가 들어간 상태에서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프로서 보게 되면 16이라고 하는 부분에 증가를 한 상태가 됐고요 b라고 하는 부분에는 44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44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전이연산자로 제거한 상태에서 a, b를 더 하게 됩니다 이러면 a에는 16이 들어가게 되고요 b에는 43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합쳐 주게 되면 이제 몇이 되죠? 바로 59가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다음 패스 테이블에서 릴레이션의 차수와 카디널리티 개수를 구합니다. 차수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 디글이라고도 하죠. 차수는 속성의 개수라고 해 가지고요. 전체적인 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게 되고요. 카디널리티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은 튜플의 수로 자, 제목을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총 일곱 개가 되겠네요 5번입니다 인간의 실수에 의해 예상되는 기대와는 다르게 소프트웨어가 예정된 설계에 어긋난 코드를 발생하는 오류는 휴먼 에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6번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운영체제 발전 과정을 순서에 맞게 번호로 작성하죠 직접 쓰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번호로 작성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이 되게 된 부분은 일괄처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는 다중처리 그런 다음에는 범용처리 그리고 나서 분산처리 네트워크 처리다라고 하는 분산처리가 나오게 되죠 운영체제의 발전과정도 사실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정의서들마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 조금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NCS상에 저희가 책에 기본서에 적어놨듯이 NCS상에서는 그 부분들을 연대별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 70년대, 뭐 50년대, 60년대 이런 식으로 묶어 놨던 거죠. 그 같은 해당하는 연도에서에서는 순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에서도 어 헷갈리거나 좀 약간 좀 오류가 있을 만한 부분을 배제한 가장 그 연대별로 그 큼직큼직한 부분들을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7번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했으시오. 넘버 1에는 16이 넘버 2는 80이 들어왔습니다. 자 3학년 산자에서 16이라고 하는 부분이 80보다 크게 되면 앞에 나와 있었던 엔드를 아닐 경우에는 이제 xor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16은 8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xor 연산을 해주겠죠. 그래서 16이라고 하는 부분과 80이라고 하는 부분을 xor로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16의 이진수를 변경하게 되면 00010000 80의 이진수를 변경하게 되면 0101 0000. XOR은 서로 다를 때만이 죠 그래서 01 00 0000. 이 부분을 십진수를 변경하게 되면 64가 나오게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0b라고 하면서 1001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진수를 입력하게 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퍼센트 d로 다시 또 어떻게 했어요? 십진수로 출력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진수 1001을 십진수로 변경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면 9가 나오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9번입니다. 아래의 보기를 참조하여 두 가지 테이블에서 외래키로 사용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작성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주문 테이블이라고 하게 된 부분은 주문번호, 제품 코드 종류가 있게 되고요. 고객에서 고객명, 제품 코드, 연고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가지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테이블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제품 코드 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제품 코드가 외래 키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주 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뷰라고 하게 되는 것은 다른 테이블을 기반을만들어서 가상 테이블이다. 맞죠? 예, 네, 가네요. 데이터들을 행과 열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은 테이블이었고요. 네. 시스템 처리의 정이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정보이며 시스템 처리 최소 단위다라고 하는 속성인가요?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11번입니다. 윈도우 10에서 원하는 영역을 캡처할 수 있게 되는 캡처 도구를 실행하는 단축키였습니다. 일반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윈도우 키에다가 어떤 것도 떠야 되죠 s 프트 키도 같이 쓰게 되면서 자 캡쳐 S 스크린샷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s h i f 까지 들어가는 단축키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12번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입력하시오 출력문에 보시게 되면 2, 1,2,3,4,5 2, 3, 4, 5,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한 건지 한번 보시게 되니까, 자, 현재 지금 A라고 하는 배열에서 1, 2, 3, 4, 5가 들어가게 됐고요. A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먼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출력물에 나와 있던 것처럼 반복물 총 4번 동안, 5번 동안 1, 2, 3, 4, 5는 출력이 되겠네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템프라고 하는 부분으로 A0에다가 빈 공간 템프에다 집어넣게 되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AI에다가는 A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증가된 부분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바꾸게 되면 현재, 현재 템프라고 하는 부분에다가는 현재 템프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에다가는 A0이라고 하게 되는 1을 지금 현재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부터 오게 되는 이 부분, AI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에다가는 어떤 걸요? A I 1을 집어넣겠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렇게 총 다섯 개 칸에 이제 숫자가 있었을 때 저희가 뒤쪽에 나와 있던이 부분을 앞쪽으로 한 칸씩 집어넣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뒤쪽에 나와 있던 부분이죠. 2, 3, 4, 5가 대입이 되게 되며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었던 템프. 저희가 이쪽에다못 뺐었죠. 1을 빼 놨었잖아요. b를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겠죠? 여기 주소는 뭐였죠? a 여기 배열대로 하게 되면은 a를 대문자로 쓰면 안 되겠네요. 이 부분은 a 사 네, 4가 되겠죠. a4에다 빈칸을 집어넣어야지 해당하게 된 출력물처럼 나오게 됩니다. 13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해당 프로토콜과 관련되어 있는 OSI 계층을 작성하시오. IPARP라고 하는 부분만 보셔도 바로 알듯이 우리 저희는 네트워크 계층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14번.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빠르게 색인하기 위한 기능은 인덱스죠. 영어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15번. 상위에서 하위 모듈러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하향식 통합 테스트에서 하이 모드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스톱입니다. 상향식은 드라이버, 하향식은 스톱. 16번. SQL문 구문 중 지정한 컬럼에서 중복되지 않고 고유한 자료만을 나타내는 명령어는 디스틱트였습니다. 17번.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보시게 되면 s q r t 1 6이라고 하게 된 부분은 제곱구16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로그 10이라고 하는 부 분의 100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 로그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위쪽에 나한테 제곱근은 4가 되게 되고 로그 10이라고 하는 부분 2가 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2. 몇몇이 될수 있는데요. 둘을 더하게 되면 숫자는 6이 되게 됩니다. 1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닉스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파일이나 폴더에 읽기 쓰기 실행 등의 권한을 변경합니다. 현재 위치한 디렉토리의 경로를 출력합니다. 1번에 대해서는 권한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chmode라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 경로를 출력한다고 라 하는 것은 pwd가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은 c 언어로 배열의 문자를 입력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아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현재 str 이라고 하는 부분을 출력하기 위해서 str 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할 건데요 입력을 하게 될때 쓰게 되는 부분인데 문자열이라고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 앞쪽에 나와있던 부분이 쌍따옴표, %s, 쌍따옴표, 쉼표 그런 다음에 이제 str을 집어넣게 되는데 문자열은 네, 여기 s c a n f 하게 됐을 때 n%라고 하는 입력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겠죠 20번입니다 1640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오른쪽으로 3칸 시프트를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640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진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0110, 0110, 1000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색칸 오른쪽으로 다 민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1, 0, 1, 1, 0, 0, 1, 1, 0, 0, 0. 0. 자, 네 개로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0, 0, 0, 0, 1, 1, 0, 0, 1, 0, 1, 0, 1.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을 다시 십진수를 변경을 하게 되면, 205가 되게 됩니다.